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꾸덕입니다. 오늘은 뭘할 거냐? 오늘은 에이블리에서 옷을 사보려고 합니다. 요즘 틱톡에서 에이블리 원피스 리뷰 이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남자가 에이블리에서 옷을 사보는 컨텐츠를 하면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에이블리가 아마 여성 의류 쇼핑 앱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자 옷이 많을 텐데, 사실 전 여자 옷이랑 남자 옷 따로 구분 안 하고, 그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면 바로 사는 편이어가지고,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, 요새 이거, 안경, 머리띠로 쓰는 거에 맞들려가지고,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이거 되게 좋습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일단 에이블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키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. 빅 사이즈가 있네. 빅 사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디자인이구먼. 바지는 이거 사면 되겠다. 여기서. 이거 굉장히 내 스타일인데? 일단 찜 해놓고, 일단 이 바지 되게 마음에 든다. 저는 약간 옷, 그런 옷 좋아해요. 그 약간 무늬 화려하거나 컬러풀하거나 그림 되게 많고 색깔 많고 무늬 많은 옷 좋아합니다. 요런 바지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이거 검은색이랑 베이지색 또 이쁘네. 요거 찜 해놓고. 일단 바지는 요두개 정도면 된것 같네요. 이제 상의를 보죠. 반팔 티셔츠. 되게 싸다. 다.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겠지, 내가 입으면? 유넥 티셔츠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까 그 바지에다가 뭐가 어울릴랐나? 셔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요새 다 옷들이 다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네. 괜찮으려나?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머리가 너무 한다. 머리를 묶고 마저 해보도록 하지요. 약간 지금 머리 거지존에 봉착한 느낌이랄까? 마저 이어서 가도록 하지요. 이것도 이쁜데? 청바지랑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? 일단 요것도 찜 해보도록 하지요. 이쁜 게 되게 많네. 이거 그냥 사도 되겠다. 여기서 사도 되겠다. 사실 전옷 고를 때 별로 안 둘러보고 사거든요. 청바지가 맞을라나? 하이웨스트 저거는 너무. 이거, 갈색. 이거 괜찮다. 이쁜데? 베이지 색깔로 라지 사이즈 면 되겠죠? 장바구니 담고. 유넥을 입고 싶은데 너무 파일까봐 그게 걱정입니다. 상의에 이거 흰 색깔을 입도록 하죠. 일단 이렇게 58,000원어치 구매하도록 하고 택배 오면은 그때 마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. 지금 착용샷을 이쁘게 찍고 싶어가지고 스튜디오를 대여했습니다. 근데 올때 마이크 챙겨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대신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제가 총 옷을 4개를 시켰는데 그중에 옷 2개가 한 4, 5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배송이 안 와가지고 오늘은 옷 2개만 한 착장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취소했어요. 배송이 너무 느려. 그럼 입어보도록 하죠.
morning, the last thing I thought I'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.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d on my windowsill. Not gonna lie, haven't talked to you in a while. What if I just hit you up? Would it still feel the same?한 번 에이블리에서 옷을 입어봤는데요. 일단 이 셔츠의 셔츠 단추가 반대로 돼 있던 게 옛날에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신기했고, 옷은 이쁩니다. 반바지는 제가 다리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흰 양말이랑 신으면 이쁠 것 같았고 위에는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옷을 에이블리에서 살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옷은 사는 데서 사는 게 제일 낫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